갑니다. 빠른 끊음 좋고요. 뭐 이래? 갑니다. 아, 이거 되겠지? 되겠지가 아니라 20분이면 잡을 것 같아, 생각에는. 그렇지, 그렇지. 경치 빨리 먹어서 김니 도 그거 빨리 해소해야겠어. 아, 야, 방패, 방패! 힐! 힐! 그렇지. 개처 맞냐? 오케이, 오케이. 600까지 까야겠지? 누가 먹던? 와, 이거 많이 안 남았네, 이제. 금방이네. 2300 있던 거, 저거. 방패 효과로 힐을 올립니다. 이 화려한 방패가 괜히 화려한 게 아니에요.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우, 너무 아파. 좋아. 분명한 데 썼네, 저거, 이씨. 바릴라랑 같을걸요? 아마도? 발라나 갔네. 151의 배트 사이즈. 이거 먹겠다. 금방 먹겠다. 6패까지 까고 한번 들어가야겠네. 템포를 한번 쳤다가. 쉽지 않은데? 데려와야겠는데, 한번. 여덟. 마을 두 군데 여덟이면 어떡해. 아, 또안 먹을 거면. 아, 이거 먹을지도 모르겠다, 이번에는. 많이 까서. 아, 제발 때려, 먹을 거면. 그냥 아예 먹어버려, 그냥 아예. 게임 끝내줘. 이게 스토리가 있는 모드인데 스토리에 따라서 진행이 되거든요. 기존의 모드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다 끝나고 어드벤처는 쫓아내는 거, 이게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얘네만 잡으면 끝납니다. 드디어 놓아줄 수가 있어요. 잘좀 해봐. 밥이 없구나. 밥 사야겠다, 이거. 밥이 없었네. 온 나라가 지금 다 때리고 있기 때문에 나름 박압합니다. 아, 이 정도면 확보가 되겠지, 뭐. 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와, 이걸 들어가네? 대기하자. 주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은데? 700밖에 없어? 이거 못 먹으면 내가 먹을게, 뭐. 들어간다, 계속 들어간다. 이거 이긴 거 같은데? 야, 전쟁 쉰다. 밤엔 또 쳐주는 센스. 저기까지만 올리면 되겠다. 이기겠다, 이기겠어. 밥 좀 가져오자. 6,000원. 아, 드디어 놓아주는구나.
솔직히 스토리가 끝난 시점에서 게임을 끝냈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죠.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허스칼이 성기사 되는 거. 근데 성기사랑 디자인이 약간 다른 거. 성기사인데 도끼를 쓰기 때문에. 먹었어. 이제 끝난 거야 게임. 잘했어. 아 잘했어. 영주나 아 저 얘네가 잡기지 뭐. 초록색 노랑색 다 있는데. 아 참고로 노랑색이 로독이고 초록색이 백이어입니다. 신기하죠? 이 게임은 술탄이 없어요. 이 모드는 대기해. 끝났나? 뭐야? 야, 뭐야? 마을 두 개 뭐야? 아 마을 뭐야? 오다산이라 이거 뭐야? 어 뭐야 마을만 갖고 있는 거 어딨어? 반칙이잖아. 마을만 갖고 있으면 어떡해? 야 영지가 없는데 미쳤어 게임? 뭐야? 아니 야 뭐야? 어떻게 부수라고 그러면? 아니 뭐 뭐야? 엔딩인가 이렇게? 아 야 이거 해방 안 되면은 게임 끝나는 거지 그냥. 그럼 영지가 없으니까 멸망 안, 영지가 있으니까 멸망 안 할 거 아니야. 작을 거예요 아마. 오리지널 워밴드 정도겠지 뭐. 영주는 다 간 거 같고 이 마을 때문에 아웃 안 되면 영원히 안 되죠. 아웃은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쵸? 결국 그건 없네. 레벨 저 김리는 못 썼네. 됐어. 뭘 써 쓰기는. 6만 남았구만.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사실 쓸만 했는데 술탄이 안 덤볐으면 덤빌 줄 몰랐지. 그렇게 후손적일 줄 몰랐지. 그만 빨아먹고 빨리 멸망시켜봐. 그래서 올려버렸다. 어디 보자. 장소 세력 두루와 제국. 아 영도 뭐냐고 이거. 사고스 도시 거잖아. 사고스 도시 걸 왜 제가 갖고 있냐고. 해보니까 저기 이상하네. 영도 갖고 있는 게 우선은 오다수 사고스야? 왜 사고스 게 제 거야? 사고스를 어떻게 처먹길래 이렇게 됐냐? 사고스를 한번 뺏은 다음에 도로 뺏어야 되나? 좀 심한데? 뭐 하얀 거 빨간 거 지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끝난 거 같네요. 그쵸? 이 모드 이게 1. 몇 버전인데 2.0 버전이 또 있어요.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2.0 버전은 아직 2.0 버전은 시험판만 있고 초반 부분만 있고 젠더로 처음에 나오는 거. 아마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아마 영주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됐을 경우도 개선이 되는 거 같고.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사고스가 아마 버그인 거 같죠?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엔딩이 없는 모드이기 때문에 내가 두루와 제국을 쫓아냈다고 해서 엔딩이 나올 것 같지도 않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이거 스토리 모드라니까요. 어, 이게 세계 정복이 아니라 스토리 모드라고. 스토리 모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모두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끊고 지금 54분에 끊어 10분 지난 거야? 야야 망했잖아 술탄 때문에 분량. 10분만 더 노가리 까자. 아니 좀 보자. 노가리가 아니라 골룸만 어떻게 된다 보자. 애초에 점령 할려 거면 이걸 하겠지. 포위가 안 오잖아. 영주가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없앤 거냐 얘. 아 조금만 참을걸. 딱 1시 3분에 끝났으면 분량 딱 되는 건데 여기 있을 줄 몰랐지 난. 25분씩 끊었으면 딱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끊을 줄 몰랐지. 충격적이네 좀. 검은 캐리지트라도 볼까 한번? 한번 그래 마지막 점검을 하고 끄자. 어차피 이거 오래 한 건데 내가 오랜만에 켰다고 이렇게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쫓겨다니죠? 저게 무슨 침략자냐? 그지들이지. 야, 뭐 다 쫓겨다니네 아주. 아이고 아이고 침략은 언제 그냥 따갑구만. 점수만 떨어지긴 하는데 시간도 안 되네. 요새 없는 거 같죠 지금? 캐스트를 한번 쓱 훑어보겠습니다. 자유개혁. 최고의 전사.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티어가 된다. 초상화 수집. 뭐하러 하냐 이거. 할 필요 없잖아. 다 봤네. 이제 아무 거 없을 겁니다 아마. 이벤트도 다 봤을 거고요. 퀘스트 깼고 아이템도 아마 지금 모았죠. 가면 될 것 같은데? 젠다 가서 한번 노가린 한번 싹 가볼까? 저번에 디보이드도 끊자마자 바로 됐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거 해놓을걸. 내가 이거 뭐야 창작마당이 있거든요. 이건 넥서스에서 받은 거고 창작마당에는 없어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버전은 창작마당이 있는 거를 내가 한번 시연해서 보여줄 거겠네. 번역까지 다 해놨는데 내가 나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요. 어디 보자. 없어. 끝났어 그냥 게임. 끌고 뭐고 할 것도 없다. 12분 지났는데 엔딩 보고 노가리 까면서 끝내죠. 어쩔 수 없어 다 끝났잖아요 지금. 마을은 이건 점령이 안 되니까 내가 도시를 점령하면 도시의 성을 점령을 하면은 마을이 같이 따라와요. 지금 사고스로 돼 있기 때문에 환정에 사고스는 이미 우리 쪽이죠. 우리 칼라디어 쪽이죠.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영주도 다 죽어서 아웃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볼까요? 레바. 아 가신이 줄고 있네? 나디프가 없어. 나디프 없어. 목록에. 사라졌나? 끝났습니다. 완벽히 끝났어 이거. 없어졌으니까 목록에.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해볼까요? 은퇴한다 어떻게 하죠? 야 어떻게 은퇴하더라? 여기 있지 않았나? 부대 설정. 아니야 아니야. 뭐야 어떻게 은퇴했죠? 기억 안 나는데 이거 아니었어? 이쪽에 있던 거?
레드라 게임 끝나서 제리나야 걱정 있어? 없지? 어, 없으면 안 되지. 너가 이제 끝나는 건데, 너희는 사라지는 건데, 이렇게 열심히 키워놓은 애들을. 없앤 건가 여기서 혹시? 여기서 모험에서는 은퇴합니다 있지 않았나요 원래? 내 영상을 찾아보면 나오겠지. 펜도르 은퇴였나? 로스트아크, 파이터즈, 스카이림, 드래곤볼, 루이나, 제노버스, 히어로시즈, 블랙가드, 슬라임 스크램블, 일곱 번째 승사, 디지퍼 어드벤처, 제타 RPG, 다크메시아 마이트 앤 매직,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메가맨, 일곱 번째, 크로노 트리거, 포켓몬, 메가맨, 발로스 2, 메가맨 4, 미스틱 가디언, 블랙핏, 오브라이트, 네크로맨서, 배트맨 아캄 오리진, 스카이림 컨셉 시리즈, 킹덤 러시, 폴아웃 뉴베가스, 뉴베가스 이렇게 옛날에 했어? 발러스 게이트, 툼레이더, 투스 앤 테일, 프렌즈 케이브 토먼트, 다크 소울 2, 로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2, 유니버스, 굶치며 거인의 굴림, 포탈 2, 트리스트람의 저주, 마블랜드 타임 아레나, 화이트데이, 하이라이트, 조조 스탠바이미, 더 위쳐 3 와일드 헌터, 디소체, 스카이림 드래곤신, 마블, 로드, 여기다. 쉿. 몇 초라도 조용히. 야, 왜 이렇게 안 내려가냐, 가면. 50명 잡았고. 여기 또 남자 피부 밤낮 없이 남자 피부 밤낮 없이 잠깐만요. 캠프 행동을 취한다. 모험에서 은퇴한다 있네. 근데 없네 지금 여기는. 아, 어딨어 그럼. 라다 모드 은퇴. 아, 이건 엔딩을 봐야지 자동으로 은퇴가 되나보다. 어, 그래서 은퇴가 없나봐. 어, 아직 이거 도중이네. 1.0 아니네. 원래 1.0 여기까지라고 돼있었으니 그런가보네. 그렇네. 엔딩을 보면은 자동으로 은퇴가 되네. 그래서 여기 은퇴를 안 넣어놨나봐. 깃발 수정 일글체 선택 창고 확인. 좀 혐인데. 그럼 그냥 엔딩인거야 지금? 아, 나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뭐야? 이런 것도 있냐? 아, 여기다가 값을 하는 거구나. 아, 이걸 이제 알았네. 이렇게 해서 끝내야죠. 뭐 별 수 있나요? 이거 엔딩은 없고요. 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무 밋밋한데 나도 마무리 엔딩을 보면서 약간 다른 게 있나 궁금했는데 아예 없습니다. 약간 미완성 느낌이네. 완전 완성이 돼서 2가 나온다 그러는데 1은 약간 미완성 느낌이에요. 재밌게 플레이했고 2가 나오면 나중에 언젠가는 해보도록 하죠. 배너로드가 배너로드 얘기는 하지 말자. 배너로드는 안 나오잖아 그 게임은. 포기해. 12 몇 년 전부터 나온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아마 내 생각에 이거 2 나오고 한참 돌아가도 안 나올 거예요. 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라이트 앤 다크니스 모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 혹은 다른 모드에서 뵙도록 하죠. 뿅.